자, 에레인과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산 잘하고 왔어. 남은 하나가 어딘지 모르겠다는 나한테 있지롱. 로젠파이크님이 마법처럼 구해오시면 좋을텐데 알면서 이러고 있죠. 아무래도 유물이 있다는 걸 말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 아, 알았어, 해줄게. 자, 찾았다 얘들아. 어디서? 도대체 매번 어디서 그런 걸 덥석덥석 구해오는 거야? 어디지? 아, 저거 파르올론, 파르올론. 어, 파르올론 맞는데? 야, 지금 버그인가 보다. 가끔 좀 버그라는 소리 들렸었는데. 그 사이 무슨 위험한 일 하는 거 아니지? 어허. 자, 시기가 적절한 것 같다. 뭐야, 원정대들도 엘프랑 자인트 왔네요? 세 종족이 함께는 원정대, 밀레시안인 로젠타이크가 함께 원정대라. 역사상 처음인 조직이다. 어, 왔네요. 파를 흘론이라고 했어? 그럴 수가. 어? 자, 뭐죠? 누구 기다리고 있나요? 왔나? 누구를 기다리고 있죠? 어, 왔나? 왔니? 자, 왔네요. 에레인 폐와 필리아 발레스 사절이 도착했습니다. 벌써 이리 모시고 오도록 해. 알겠습니다. 두 분 들어오시죠. 올. 자이언트는 저 옷 좀 바꿔서 오지 그랬어. 아, 말 걸어봐. 이 사람이 인간의 왕? 크흠, 크흠. 이곳은 인간의 왕성이군요. 신기해라. 마을관 건축영양시 정말 달아군요. 너랑 구매인가지? 원정대 리러스 잘 행동해줘. 뭐 어쩌라고, 누구한테 말 걸라고 지금. 바투르 씨와 미르올 씨, 에레인 페아. 먼 길로나 고생했습니다. 왕성에서 편히 쉬어주세요. 환대보다는 본래 용모가 우선일 것 같다. 2차 원정대열을 편하게 말라놓으세요. 자, 유물 찾았고 4개 다 모였고요. 보자. 마을 돌아왔더니 아픈 사람들이 생겼더라고요. 아이고, 아이고, 아파졌구나. 아이고, 열병 생겼죠. 대부분 나아졌는데 완전히 낫진 않아졌다. 어, 표정 봐봐, 너무 예쁘다. 또 다른 재앙이 올 거라고 돼 있다면서요. 우리 마을도 비슷했다. 키린이 무지하게 바빠지셨어. 자, 역시 여기저기서 열병들이 나오고 있죠. 신벌을 두려워한 모래와 눈의 땅에서 원조를 얻어낸 후 누구누구 땡땡이 품에서 완성되고 하나된 유물은 흘러낸 독과 병을 걷어낸다. 어, 자, 유물 4개 얻었으니까 그 완성 방법. 전사 아닌 것 같군. 자, 르웰린과 얘기해봅시다. 인사 충분히 왔다면 잠시 의견들도 될까요? 어, 예언이란 것을 내용을 봐서 역배 다시 올 것 같진 않다. 어, 하나씩 찾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전조를 느낄 만한 사람이라고? 전조가 있는 재앙이라면 반족이 엮었다는 재앙이 떠오르네요. 한파와 대홍수요. 원래 얼음을 뒤덮인 땅이 아니라 말 들어봤다. 한파, 홍수, 얼음, 물에 관련된 것. 역시 그러면 알을? 어, 얘도 어떻게 알을 알고 있어? 셰넌, 알을. 호호. 자, 자, 태윤으로도 뒤눈으로가 경계를 서고 있고요. 나 네가 눈앞에 있는 게 편하다고 하네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로 와야지 이제 그러면? 임무 완수! 아, 미로울 너무 예쁘다. 취향이다 진짜. 공중정원에서 르웰린과 대화를 하고 있다. 먼저 르웰린 대화. 정령 아르르 먼저. 아, 이걸 내가 쳐야 돼? 아르르? 케오섬으로 가봐야겠다. 케오섬 타운에서 형님이 말해준 적 있다고? 필요 정령이 좀 얻을 수 있겠는데 실제 정령을 만나본 적이 없다. 자, 아르 만나러 가겠습니다. 케오섬! Let's go to 키오아랜드. 이거 최종 보스는 크라켄 나올라나? 뚜뚜뚜뚜뚜뚜뚜. 케오, 케오.
아를 되게 오랜만에 보네요. 안녕, 아를 되게 오랜만에. 너도 어쩔 수 없이 2008년도에 만들어진 NPC인데 그런 거 치곤 예쁘구나. 그래도 누구시죠? 어쨌든 영어. 아, 로젠 파이크 씨군요. 역시 다 알아. 우리 밀리시안 다 알고 있어. 역시. 얼마 전부터 저편 저멍에서 물의 탄식이 환호가 들린다. 즐거워. 오래된 신기한 것들. 이건 사그락거리는 소리네. 까르르 웃음소리 들리고 불안과 기대가 올라오고 있다. 뭐지? 거부할 수 없는, 따를 수 없는 아름다운 목소리 들려요. 바다 정령들이 기뻐하고 있다. 어떤 말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 분명하다. 더는 말씀드릴 수가 없다. 뭐지? 겁에 잔뜩 질린 기색이다. 케어선의 미르올과 대화 나가봅시다. 어딨어? 얘들아, 너희들 어딨니? 아, 있구나. 아, 뭐야? 야, 오늘 또 역시 엄청 길구만, 퀘스트가. 물의 정령이라. 뭔가를 두려워하고 있다. 요정왕 신정도 내야 할까? 요정왕? 다른데 피르한 항구. 항구라면 셰넌이라고 했지. 셰넌. 아, 셰년이래. 미안합니다. 셰넌 어렵다. 케엔 항구로 가겠습니다. 자, 셰넌 항구, 렛츠고. 오랜만에 가네요. 셰넌항구. 셰넌항구. 자, 어디니? 어디니? 아, 이쪽이 아니, 이쪽이네. 셰넌 하이, 오랜만. 하이, 잘 지내니? 얼마나 방문이지? 그렇지, 여기 폐쇄돼가지고 신기한 점이잖아. 보다시피 배는 탈수 없다고 설명 모르고 오지 않았을 거고. 나보러 왔어? 역시 용고 있어라. 특이한 일, 특이한 일이라. 조탕님 어서 오세요. 나랑 항의할 때 무지 잘해준다 아저씨가 얼마 전잘 지내 찾아왔거든. 요새 자꾸 배를 타면 신기한 게 잡힌대. 온갖 물고기부터 유물이나 보석까지 잡힌다. 뭐지? 어허, 벨바스나 이리아에서 볼수 있는 법한 무기들. 모율고기, 가오리, 개복치, 고등어 같은 갈치들. 뭐지? 왠지 기분 나쁜 꿈을 꿨나? 왠지 나 기분 나쁘게 웬 할아버지 목소리가 나한테 화를 내. 뭐지? 누구야? 유령선? 보물섬의 지도라. 흥미로운 얘기. 바다에 무슨 일이 생길 것 같다. 자, 바투르와 대화해보고요. 바다를 직접 나가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노 해변에서 자그마한 배를 타고 나가는 사람을 본적 있다. 포자. 이 코앞에 있는 게 바다인가 나도 알아. 보자. 라노 해변에서 바다를 볼 만한 사람이야. 원양어선이라. 카라젝! 카라젝! 걔 어딘지 알아. 걔 누군지 아는데 걔 이름을 모르겠어, 걔. 나 걔 이름까지 몰라. 걔 누군지 알거든요? 누군지 알아. 근데 이름을 모르겠어, 걔. 누군지 알아. 근데 이름 뭐죠? 키스였나? 아, 키스 아니다. 이름이 되게 특이했었는데? 이름 되게 특이했었는데. 아, 이름 뭐였지? 이름이 뭐였지? 라노 해변에서, 라노 해변, 원양어선. 누군지 알아. 근데 그 안경 쓰는데 누군지 알아. 근데 이름을 기억이 안 나. 이름이 머딘이구나. 아, 이제 알았네. 머딘. 자, 머딘이었어. 정말 정말 어려웠던 애네요. 자, 머딘. 라노. 야, 근데 원양어선이라는 게 있다는 걸 내가 깜빡하고 있었다. 그걸 보니까 옛날에 자주 갔었는데, 그 릴의, 여기서 아마 릴의 그게 나왔죠? 그죠? 릴의 바스타드 토마토 바타 나오지 않았어요, 여기서? 그죠? 되게 오랜만이다. 원래 여기 배서 있지 않았어요, 근데? 진짜 간만인데? 허이구, 이게 얼마 만이야? 되게 오랜만입니다. 머딘. 1등하에서 멍이님입니다. 배를 타러 오신 건가요? 별다른 일이라. 특이한 연금술사들이 오기도 했고, 평소에 낙수 없었던 것들. 유물들.
직접 가서 보는 게 어디냐요? 자, 무료 선원 지망생 분들에게 무료 승사하지만 선원 지망생 타이틀을 오시면은 허허 선원 지망생 아 이거 또 이것도 이것도 타이틀 달아야겠네 또 선원 지망생 선원 지망생 선원 선원 지망생 보자 선으로 출발 야 여기 되게 오랜만에 온다 여기 진짜 추억의 장소인데 아직도 낚시한 사람 있으려나 아직도? 아직 있으려나? 아직 있네요? 근데 진짜 없다 이분도 퀘스트 때문에 오신 것 같은데 야 여러분 여기가 정말 옛날에 핫플레이스였거든요 아 기억 야 이건 좀 추억이 기억난다 여기 진짜 아 추억의 장소네 이거 페트라도 얘기 오랜만에 보네요 페트라 특이한 문양, 어허 장식품이라 얼마 탄 양말 죄다 쓸어갔거든 쓸어갔다고? 얻은 걸 전부 사서 끝났다 어보자 사제지간을 보니 이상한 사람이었네 꽤 쏠쏠하던걸 직접 낚시를 해보라 아이고 낚시해야 돼? 이거 귀찮네 또 아이고 이번에 왜 이렇게 생산 스킬들이 많냐? 아 별 수 없지 뭐. 자 페트라 특별한 미끼통. 아 이거 어쩔 수 없죠 뭐 귀찮지만 낚시 해야겠죠? 저 아래 어떻게 들어가신 건지 근데 아니 저 아래 어떻게 들어가신 거죠 저분? 아 되게 오랜만이다. 요즘에 뭐 여기 나오는 것들 뭐 좋은 거 별로 없죠? 그쵸? 낮에 그냥 과자 쪼가리 먹었지. 자 오케이 얻었어 얻었어. 임무 완수! 인벤토리 정말 이거 진짜 좀 정리해야겠다 공중정원 다시 공중정원 가겠습니다 라흐로 가겠습니다 잘 있어 원양어선 즐거웠어 안녕 즐거웠어 허이 아이고 인벤토리 벗어 버려 인절맨 깎아 말고 아 이거 안 먹었다니까 진짜 먹은 게 없어요 그때 나 일찍 끝날 줄 알았어 방송이 아 방송이 일찍 끝날 줄 알았는데 안 끝나더라고요 그 망할 아이스웜 그것 때문에 진짜 씨 아이스웜 진짜 씨 극혐 정말 극혐 여태까지 했던 퀘스트들 중에서 가장 극혐이었던 거 아니에요 자 공중정원 렛츠고 왔어요 로젠파이크가 왔어요 싱싱한 로젠파이크가 왔습니다 조상 어때? 바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다 헤일 같은 걸까? 벨바스 쪽에서 서신을 확인해볼게 모르비스라는 왕정연금술사 모르비스는 누구냐? 4인의 바테? 최초의 4인의 바트는 도렌 헬베티우스, 레녹스, 모르비스 도렌과 모르비스 아, 헬베티우스, 레녹스 죽었죠? 뭐 다 만나봤지만 여자야? 이 사람도? 밭에 너무 많은 일들을 겪었으니까 이런 점 싫어한다는 게 극소수의 사람들과 접촉하여 조수와 둘이 지내나봐 어? 설마 연금술이라는 걸 하는 사람들은 신이나 유물과는 친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과거의 그 종족들과 힘 스파크도 8월의 고대 마법에 관련된 것 그는 옛 종족들의 힘을 연금술 보관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신앙심과 종교적 관점이 아니라 힘이 작동하는 방식과 현상을 중점으로 본다 보자 신의 존재를 믿을 수 없겠지만 제가 알기로 그렇다 하더라고요 재밌지 않나요? 어허 인간들은 개성이 강하잖아요? 자, 미래 올시는 인간들이, 장서관 출입 허가. 감사하죠.
두 분 장사에 가보실 수 있도록 해둘게요. 로젠하이크, 유물은 연금술 맡겨놨다. 어딨지? 연구실이 어딨죠? 타라 북쪽에 있다. 호우 호우 호우. 자, 타라 북쪽이다 하네요. 한번 가볼까요? 4인의 밭에 과연 마지막에 만나는 그 연금술사 누굴까요? 조수랑 둘이 있다고? 뭘까? 타라에서 모르비스 연구실 찾기라고 돼있는데 타라 북쪽이라고? 어디지? 그렇다고 하기엔 너무 잘 나온 것 같은데? 여기 있다 찾았다. 이게 연구실이야? 아이 너무 어렵다. 자 들어갈까? 미션이 들어가겠습니다. 야 타라 밖에서 봤던 거랑 더 큰데? 안쪽이? 자 안쪽에 화덕도 있고요. 연금술 이렇게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있습니다. 올 뭐야 좋아요. 밭의 연구실 인기점 느껴지지 않다. 꽤 자리를 비운 것 같다. 유물들이 적합함 좀 찾아보자. 얘는 왜 잡는 거야 이거? 이건 뭐야? 왜 쥐가 이런 데 있는 거야? 쥐가 딱 봐도 화난지 배고픈지 왠지 모르게 신이 난지. 자 지도 여기 결시. 그림들이 그렸고 폭우 유물 올려둘 것 같지 않네. 찝찝하다. 볼까요? 여기도 또 있고요. 유물을 두긴 부족해 보인다. 저도 거의 반욕하면서 잡았어요. 그래 되게 빨리 잡으셨는데? 필요한 것들 유물의 완성. 바하테 신의 유물 파르올론의 저주 반적 파르올론 벨바스트. 이동 경로를 표시한 것 같은. 어우 쥐 해부 실험까지 했네요. 를렌님 하이. 스우땅도 하이. 인사 한번 해주고 식탁. 뭐지? 여러 명 사용한 것 치고는 두 명 의자 대열 온도 먼지 투성이다. 몇 가지 음식 빼고는 나머지는 다 가짜 음식 모형이다. 뭐지? 사이코패스인가? 약간 이상한데. 정태신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로젠 서버 류트였네요. 네, 전 류트 서버입니다. 반죽이었어 에린과 반죽, 반죽이었어 에린과 동족들. 아니 검은 달의 교단과 동일한 모양하고 있다. 뭐지? 설마 얘가 맨 처음에 모르피인가 설마? 이렇게 반전이? 홍수를 일으키는 법 벨바스트의 지형. 바다의 신 신비의 섬. 낙서 별 의미 없다만. 뭐야 얘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낙서 보소. 저걸 저렇게 했네. 아 넘어갔어. 아이고 이런 씨. 자 일단 깼고요. 연구실에서 얻은 자료 확인. 열병에 대한 대홍수 이 문양 분명. 허허 그냥 유물을 두고 가기가 내키지 않는다. 직접 만나본 게 좋은데 어떻게 할 것 같다. 자 당연히 만나봐야지. 그럼 또 뭐 무지개 케이크? 이게 갑자기 왜 나와? 누가 이런 걸? 그 모르비스라는 자 케이크를 좋아한다 하더군요. 아 센스. 자 다시 들어갑니다. 왠지 모르피 개 같은데. 모르비스라는 자가 케이크를 올려도 혹시 뭐 상황에 대비해두자. 자 케이크를 먼저 올려놓겠습니다. 케이크는 뭐 이거 왜 또 나온 거죠? 이런 거? 케이크 역시 음식은 역시 책상 위에 올려놔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죠? 뭐야 이거 안 돼? 아니 케이크를 올려놓은 데가 여기지 어디야 그러면은? 케이크 땅바에 놓을 거야? 케이크 그래 책상이 여기다. 올 때 케이크 사올 것. 오늘의 할 일 청소하기. 자주 하는 것 같진 않다.
뭐 여기다가 케이크를 두자고? 자, 또 조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안쪽에 뭐가 있고요? 알 수 없는 액체가 들어 마트에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걸까? 조사 조사 또 조사. 으따 조사할 거 많네. 이 물병에 남긴 게 뭘까? 잘 다듬어진 마리오네트가 보인다고? 마리오네트가 어딨어? 안 보이는데? 책과 약품들이라. 다른 걸 어 잠깐만. 잠깐만 저 위에 뭐가 있는데. 저거 판 아니야? 판? 야, 판 네가 거기 왜 있냐? 판이 여기 왜 있어? 수상할세. 아직 마르지 않은 술이 묻어 있다. 어허. 자, 케이크를 곳곳에 거치게 물을 두드려 소리가 울려 퍼졌다. 쾅쾅쾅쾅쾅. 어, 뭐지? 아, 왔네요, 애들 또. 나는 미로리 좋으니까 미로리한 데 와야지. 판과 로나는 유명인이니까요. 로빈님 어서오세요. 자. 인간 자신의 왕을 잘 배신해? 오해인 거 아니야? 자, 미션 진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구경하고 있죠, 다들? 어, 뭐야, 야, 니들이 왜 여기 있어? 야, 니들이 여기 왜 있어? 아니, 이것들, 혹시나 했는데, 당신들은? 아니, 혹시나 했는데, 이 사람 설마, 할머니였어? 할머니였는데, 젊어진 거야, 지금 설마? 뿅! 모드 피드리아나라스라고 소개한 여자가 적게 심한 당신 여기 왜 있어? 아, 할머니였어? 되게 젊어 보이는데? 상당히 대범하잖아.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고 말이야. 히히히. 뿅. 남의 집이라고 말했던 것 같은데. 그럼 설마 여기 당신 연구실? 자, 또 배신자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또 이런 걸 흔한 줄 알아? 내 진짜 이름을 말해주도록 하지. 내 이름은 모르비스. 너희들은 상상도 하지 못해 대단한 연금사. 우리에게 연금술사란 척현님밖에 없어, 이 자식아. 어? 모두 다 전부 다 알 것 같지만 대접을 해야겠지. 내 친구들도 말이야. 이 유물은 이 모르님께서 가져가 있어요. 모르비스 탈렉을 불렀다. 가자 탈렉. 즐거운 시간 보내도록 해. 뭐야? 뭐지? 나의 의문의 효과를 보유했다. 뭐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이거 저거 도발이구나. 아, 어떤 쥐들이 왜 이렇게 많나 싶었다. 자식들 쥐 있으면 어쩔 건데? 어? 어쩔 건데? 아니 어떻게 밭에가 이렇게 배환을 때릴 수가 있죠? 허허, 이거 참. 끝난 거 아니야, 지금? 계속 나오네. 예스! 더 있나? 아, 얘들 좀 어떻게 해봐! 새롭지만 익숙한 기운. 뭐지? 야, 얘 좀 어떻게 해봐라. 좀 귀찮다 이거 또. 아따, 야 진짜. 원거리에서 공격하면 되겠죠? 원거리 공격. 이 기운은 분명 아는 기운인가? 자, 언제까지 잡아야 돼 이거? 아이고, 기적이라 불렸던 그때와 비슷한 기운이. 기적이라고? 뭐 뭘 말하는 거야 이거 대체?
따샤. 따샤. 끝났다. 공격을 집중시키는 방법을 깨닫게 된 것 같다. 끝입니까? 좋아요. 연구실 앞에 바트로와 대화. 어, 나쁜 사람들 맞죠? 동물대가. 아. 야, 그래. 믿었던 신하가 나쁜 놈이었어. 알고 보니까. 빠르게 에웨레인을 만나러 가자. 라흐 가겠습니다. 빨리 가겠습니다. 빨리 이동해. 빨리 이동해. 쇼쇼쇼. 공중정에서 LA인과 대화. 보자. 뚜뚜뚜루 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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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톡방 좀 더 하면 인사해야겠다.